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파악하기. The stable 하면은 안정적. 자, 안정적인 커뮤니티스 공동체는 in early stage of social evolution까지. 그러면은 초기 단계인데 단계가 요 단계죠. 자, 사회 진화. 자, 사회 진화 과정에서 자, 안정적인 공동체들은 복수죠. 자, 그래서 복수 동사 tend to 경향이 있는데 자, 동사 원형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mild는 여기서는 온화한 그러면 적절한 비율. 자, 적절한 비율의 인구의 성장이. population 인구 성장.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예요. 그들이라고 해석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안정적인 사회들은 두는 강조용법이죠. 생략 가능하니까. 자, 정말로 tend to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러나 자, not nearly as quickly as 하면은 quickly가 말해주는 건 사실상 grow 수식이에요. 그래서 부사가 동사 수식인데 자, nearly는 거의 자, current growth rate 현재 자, 성장 비율인데 in third one은 제3세계. 자, 제3세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빨리 나시죠. 거의 증가하진 않았다. 그럼 여기서 뭐요? 비정상적으로 제3세계가 지금 빨리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자, when these societies 이러한 사회들이 are invaded 되어질 때 자, invade 수동으로 여기서는 침략 되어질 때 침향은 뭐요? 침략 되어질 때 그들의 사람들을 oppressed 억압 안되네요. 자, 억압 되어질 때 자, 끊어주시고 자, birth rate는 출생 비율. 자, 출생 비율과 인구가 또 tend to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사원형. 그래서 birth rate 주어 1번, 그 다음 population 주어 2번으로 잡았으니까 복수 주어로 잡았고 지금 복수 동사 들어갔습니다. 자, much more는 비교과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less, more. 훨씬 더 빠르게 뭐한다? 아, rate, rise, 증가한다 수식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것은 아마도 자, this 해석은 이것은 아마도라고 해석했으면은 잘못됐죠. 그러면은 해석은 인구 증가의 원인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의 원인은 아마도 왜냐하면은 자, 그들의 stable 자, 안정적인 cultural 패턴이 문화 패턴 들이 자,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disrupted 되어졌기 때문에 방해 자, 방해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conquerors 정복자 그 다음 자, local agent는 원래 대리인인데 여기서는 느낌상 지역 관리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지역관리들은 have little이에요. 그래서 부정어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 주의하시고 거의 이유가 자 인센티브는 2점 자 2점이 없어. 자 어떤 2점은 to hold down all.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죠. 자 그러면 hold down은 뭐냐면 체크의 뜻이죠. 억제라니까 자 억제할 이유가 없어 인구의 성장을. 자, to make transition from high birth rate to low 하기 위하여 되네요. 그러면 to make, 그러면 transition은 전환. 전환을 하기 위하여. 자, from 높은 출생 비율로부터 낮은 출생 비율로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의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끊어주시고, 자, it 가져오네요. 자, 이것은 수동으로 요구되어진다, pp. 자, 때 진지하겠죠. 자, 그러면 뭐가? 자, 나라가 진정으로 개발할 게 필요해. 자, 플러스 플러스는 번영하고 자, 그리고 numerous 많은 middle class는 해석상 중산층
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위치 베네핏은 이 중산층들이 바꿨으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으로 보니까 and 데이로 바꿨을 수 있겠죠.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뒤에 베네핏을 지금 단수로 잡았네요. 자, 그래서 단수로 잡아왔고 여기서는 and is로 바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는 여기서는 전체 사실이죠.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고 중산층을 만든다는 사실이 베네핏을 단수로 잡았어요. 전체 사실을 잡으니까 제 이익을 주는데 from market economy 시장 경제로부터 갑자기 우리 시장 경제와 중산층 번영의 이점을 말하면 안 되겠죠. 왜? 인구 증가의 폭발적인 원인이 제3세계에서 왜 일어나는가를 지금 정복의 관점에서 다른 외세 침략에 의해서 보고 있다가 지금 4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컨컬드는 정복당한 자, 정복당한 지금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people 수식해주고 있죠. 자, 사람들은 are 종종 사용되어지는데 for power, 뭐 힘으로써 자, 그 다음 labor에 자, labor 하면은 노동 노동력으로 사용되는데 then agricultural 농업적인 농업적 프로젝트에서 자, of the ruler는 누구의? 이 지배자의 자, 그래서 so they may even have incentive to increase.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자, 룰러를 말해요, 저는. 해석상 이 지배자들은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가지는데 심지어 자, 뭐를 가지냐면 incentive 2점을 가진단 말이죠. 어떤 2점? 저 증가시킬 동기가 된단 말이죠. 의역상. 증가시킬 동기가 있는데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겠죠, 인위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increase the indigenous는 토착이죠. 토착은 원래 그 주민들. 자, 토착 인구를 증가시킬 이점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인구 뭐 지금 성장 도표를 봤는데 사실상 누가 이렇게 침략했을 때 인구가 이렇게 팽창 푹 했다가 또 여기도 갑자기 인구가 팽창이 푹 하는 이유는 뭐다? 안정적인 사회가 지금 불안해지기 때문에 인구를 인위적으로 노동력을 위해서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소재겠죠. 과거에. 자, 오늘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내려가야겠네요. 슉. 됐다. 외세침입에 위한 인구 증가 안정화가 파괴될 때, 노동력을 위한 제3세 개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